오늘은 특별한 분을 또 모셨는데요. 최성 한양대 특임 교수님께서 제4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제로 민주평통의 자문위원회 역할을 중심으로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이렇게 수료식 의상이 아주 이 석학들만 입으시는 이 한양대의 옷을 입고 계셔가지고 제가 어지간하면 쫄지 않는데 이 분위기에 압도가 됐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살아온 궤적이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나이는 적지만 산전수전을 겪어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딱 보면 이분들 수준이 어떤가를 봤는데 제가 제 강의를 들으실 분이 내 수준이 아니고 다 석학적인 수준이어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한 시간 동안 그것도 오늘 또 수료식을 하는 마지막 시간에 그것도 또 주제가 지금 가장 핫한 남북 정상회담과 또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정착 이걸 관련해서 어떻게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눌까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한양대에서 이제 특임 교수로 있으면서 또 박사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들을 많이 이렇게 다녀보면 특히 남북관계 쪽을 해보면 가장 힘든 주제가 남북관계 쪽이에요. 아무리 공부하고 와서 떠들어 봐야 결국은 확고부동한 여러분들의 뿌리 깊은 생각 김정은을 북한을 믿을 수가 있느냐 저놈의 핵개발하는 나라를 어떻게 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칠 거냐 포기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펼치고 한반도 평화정책을 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 두 가지 가지고 결국은 그냥 자신들의 생각만을 굳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뭐 1년 전까지는 고향시장을 8년 했지만 그동안 남북 문제, 통일 문제, 외교 문제에 좀 깊이 관여해서 북한만 한 20번 다녀왔나요? 평양, 개성, 금강산, 뭐 남포 등등에서 한 20차례 다녀왔고 남북 정상회담 1차 때는 또 회담 대표로 제가 참여도 했고 국회의원을 한번 할 때는 대권 후보들만 있다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4년 내내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고 국회의원 할 때는 다 민주평통을 제가 소관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평통은 그냥 제가 눈 감아도 네, 민주평통 본부서부터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뭐 서울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에 있는 분들이 다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또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양대에서 이렇게 뜻깊은 이 평화통일교육 아카데미를 또 주관하고 특히 또 민주평통의 위원으로 계시면서 바쁘실 텐데 이런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그 결심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통일이 요원에 보이고 또 한반도 평화가 요원에 보이지만 동서독이 통일이라는 기적을 맞이한 지가 벌써 2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대 강국인 동서독이 통일을 이룬 이후에 동서독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독일 대사를 얼마 전에 만나서도 물어보니까 지금 한 70%, 80% 정도의 수준까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동서독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것이 참 힘든데 동서독 통일의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 뭐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도 있고 또 뭐 브란덴부르크 또 이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극적인 과정도 있는데 저는 그 당시 동서독이 분단됐을 때도 뭐 여러 서독을 방문하고 했지만 가장 관건은
소독이 자신감 있는 대동독 정책, 브란트에 의한 오스트 폴리틱이라고 하는 동방 정책을 펼치면서 동독이 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니들이 얼마나 해줄래? 그럼 우리도 이만큼 해줄게. 이게 아니라 서독의 민주주의, 지방자치,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대동독 인도적 지원을 자신감 있게 추진하니까 동독 주민들이 흔들려 버린 거죠. 이거 뭐야? 어? 동독이 구사회주의권이 훨씬 더 나을 걸로 알았는데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서독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인도적 지원들, 경제적 지원들 이렇게 된 거죠. 동서독이 통일이 된 이후에 동독의 라이프지히라는 가장 동독에서 민주화운동이 왕성하게 진행됐던 곳을 방문해서 어떻게 해서 동서독 통일이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동독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면서 저쪽에 보이는 교회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게 서독 주민들이 지원해진 돈으로 지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1년 내내 서독으로부터 오는 지원들, 이 지원이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그 상대적 박탈감, 그 언론을 통해서 받은 서독에 대한 동경심이 결국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공간에서 동독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여러분, 제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그때 여러분 뭐 다 다녀오셨겠지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다녀올 때 북쪽에서 최초로 나온 문건들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남쪽으로부터 추진되는 햇볕 정책, 남북 교류협력 정책, 이거 위험하다. 우리 정권을,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가장 위험한 정책이다. 이렇게 된 거죠. 왜냐? 금강산을 가면, 여러분들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금강산을 여러분들이 가면 이런 차림으로 오지 않습니까? 안경 쓰시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와가지고, 대화 나누고, 그럼 북한 주민들이 그걸 접하면서, 아니, 남쪽은 미제의 이런 꼭두각시고, 거지와 아편과 마약이 있는 나라로 교육을 받았는데, 뭐야, 이게? 대한민국 남쪽이 이렇게 잘 살아? 하는 말 한마디. 그러고 나면 이 소문들이 북쪽으로 계속 주민들한테 퍼져나가는 거죠. 개성공단 마찬가지. 어쩌면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재하고 압박하고 또 뭐 봉쇄하고 하게 되면 북한의 체제는 내부적으로는 더 견고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들하고 맞서 싸우자. 맞짱 뜨자. 그래서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미국에 있는 강력한 정권들이 움직였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부시 행정부에서 영변을 때려버리자, 북폭해버리자, 선제공격해버리자 라는 시도를 했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까지 짰던 거죠. 왜 안 때렸을까요? 미국에서 최첨단 무인 드론 군사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지금 김정은을 얼마 또 그 이전에 김정일을 군사적으로 혹은 거세 전략으로 해서 왜 정리를 못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17대 국회의원 할 때 미국에서 20년이 지나면 대외 비공개 문건을 공개를 합니다. 20년이 지나고 나면 의무적으로. 근데 그때 공개된 문건을 제가 그때 처음 소개를 했는데 그때 뭐 방송에 엄청나게 나왔었죠. 놀라운 내용이 미국의 공화당, 미국의 CIA, 미국의 국방부 등등 미국 내의 보수적인 기관에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김정은 정권이죠.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붕괴했을 때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암살에 의해서 민중공개에 의해서 붕괴됐을 때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 또 선제적으로 군사적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통수동 씨처럼 흡수통일을 해가지고 한반도가 평화롭게 대한민국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시나리오, D 시나리오로 가도 모든 결론이 한반도가 전면전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수천만이 인명이 살상되는 전면전이었다. 왜?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핵물질, 핵무기 등을 가지고 암투가 벌어지고 그리고 또 이 북한 지역에 대한 또 선제적인 군사적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중국이 참여하고 한국군이 개입하고 미군이 개입하고 북한 내에 있는 군부 세력들이 다양하게 나눠지면서 집단 대량 탈북 사태가 전개되고 그러면서 한반도가 전면전으로 가고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 내에 있는 미국민의 생명도 피해되고 피해 숫자는 수조 수경 액수가 나오고 그래서 미국 내 보수 진영에서 아 그냥 북한 정권을 쫄딱 망하게 해갖고 붕괴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구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 이후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와가지고는 여러분이 아마도 원하는 정책일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무시해버려라. 핵을 개발하거나 말거나 저것들을 아무튼 봉쇄하고 압박하고 내버려두면 폭삭 쫄딱 망할 거다. 아주 의도적으로 무시를 해봐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거기에 백기투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핵무기가 더 개발이 돼버리고 북한은 소위 말하는 자립경제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트럼프가 등장해서 진짜 정리를 해버리겠다. 김정은을. 그죠? 팬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압박을 동원한 거죠. 실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도 거기에 위기감을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회담 테이블로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담판 중인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위험한 지도자 김정은 또 미국 내에서도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안 되는 트럼프 간의 맞짱 대결이 진행되는 겁니다. 개봉 박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영화처럼 즐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불과 1년 전에 한반도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총장님 말고 그 다음 오신 분이 김정은 등장하고 트럼프 등장하고 서로 군사적 공격한다고 할 때 지구상에서 가장 핵전쟁의 위험이 높은 나라 한반도 전쟁이라는 것이 여기 뭐 저보다 다 선배님들 많이 살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게 뭐 합리적인 판단해갖고 전쟁 나는 게 아니에요. 뚜껑 열리면 때려버리는 거죠. 연평도 도발하고 천안함 폭침 발생하면 야 공격해 10배로. 제가 고향 시장일 때 우리 군 이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연평도 도발해서 가면 저한테 거기서 저희가 이제 민방위 협의회 뭐 우장이니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단장님 시장님 우장님 한 번만 대때리면 우리는 10배 100배로 때려버립니다. 위로 자 보십시오. 때렸어요. 우리가 다시 때렸어요. 또 때려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너무 이 북한 문제, 북한의 핵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처럼 의도적으로 피해가려고 해서 피해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김정은한테만 완벽히 백기 투항하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발가벗어라. 핵 다 내놓고 다 하고 나면 신체 검사하고 정신건강 테스트하고 그리고 나서 너를 살려줄 건지 말 건지 판단하겠다. 라고 해서 들을 북한 정권이 아니고 그래서 지구상에서 지금 이 문제를 못 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가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 했죠? 판문점에서 하고 두 번째 하고 평양에서 하고 이제 네 번째 하느냐 마느냐는 상황을 놓여 있고 북미 간에는 철천지 왼수처럼 고위급 회담도 만나지 않았는데 북미 정상이 두 번이나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노이 때는 거의 마지막 사인까지 갔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과학권 컨설이 뻥뻥 치지만 사인하기 전날까지도 거의 북미 간에는 합의문에 사인만 안 했지 거의 했던 거죠. 사인하기 전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저는 그때 하노이 갔었어요. 그날 밤에 예감이 안 좋더라고요. 뉴스가 딱 긴급히 떴는데 트럼프가 탄핵될지도 모르는 뮬러의 보고서가 의회에 보고가 됐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트럼프가 최대의 국내 정치적 위기, 트럼프 하노이 사인하고 돌아오면 만신창이 될 것, 모든 언론들이 정조준하고 있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도 나름대로 뭐 한 20년 가까이 국제정치나 또 미국이나 이런 걸 보면 어? 아! 이거 사인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어설픈 사인을 하고 갔다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일 나겠는데? 웬걸 다음날 무효가 된 거죠. 무효가 된, 유보가 된 거죠. 해석은 많아요. 뭐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또 뭐 국무장관 등등은 애당초 안 하려고 가지고 갔, 안 하려고 뭐 완전 백기투항하지 않으면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뭐 그건 알 길이 없는 거고요.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는 또다시 1년 전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뭐냐? 일촉즉발의 핵전쟁의 위협으로 빠지는 그 위험한 길 하나와 남북이 북미 간의 평화정착이 이루어져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줌으로써 21세기 최대의 담판이 이루어지냐는 이 중대한 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진행될 이 이후의 결론이 남북정상회담이 연내에 잘 개최되고 3차 북미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한국, 미국, 북한, 중국 간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남북개성공단 금강산이 재개되고 북한은 영변핵을 중심으로 해서 핵 폐기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그런 평화선언이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이게 1번. 2번. 깨몽. 그건 그냥 소설책이라 나오고 또다시 북미 간의 마주보는 열차처럼 선제공격에 대한 압박을 넣고 다시 핵실험에 준하는 군사적 도발을 하고 남북 간에 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갈등 국면이 돼서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내년 한국 총선을 앞두고 한반도가 정말 또다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갈 가능성 2번. 3번은 미안하지만 없어요. 남북관계 상황은 적당히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편안하니 우리 아들딸도 그래요. 아빠 통일이니 뭐니 아빠 뭐 그 돈도 안 되는 거 계속 관심 갖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북한 그냥 저렇게 살게 그냥 우리끼리 살면 되지 않냐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북핵이라는 문제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예. 제가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거나 국회의원 할 때 해외를 나가면 해외에 있는 민주평통 위원님들이 저를 한쪽으로 불러요. 조용히. 곧 남북관계가 평화정착이 이루어지고 통일로까지 갈 것 같은데 혹시 고향이나 파주에 어디 좀 투자할 만한 좋은 땅 없냐고 네, 나한테만 좀 조용히 가르쳐주라고 네, 이랬어요. 진지하게. 네, 그분이 돈이 많은 걸 제가 아니까 실제로.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나갔더니 보자더니 곧 전쟁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배짱 좋게 지금도 고향에 살고 있느냐고. 네. 여러분 지금도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 최근에 하노이 직전까지 접경 지역의 땅값이 막 강원도니 뭐니 막 엄청 올랐다는 거 아니야? 팔 땅이 없다는 거예요. 남북 간의 지금의 평화, 북핵 문제는 우리들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존, 우리들의 생명,
대한민국의 미래, 한반도가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지금처럼 갈등하고 긴장이 고조되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뉴욕에 있는 투자자거나 아니면 유럽의 투자자인데 한반도의 북핵 문제나 한반도의 이 안보 리스크가 풀리지 않는데 여기다가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서 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평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어야 우리가 꿈꾸는 민생, 일자리, 국제 경쟁력, 투자 유치, 우리들의 안전,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을 거치고 워낙 격동의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어지간한 사건이 터져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는 거죠. 보통 강심장이 아닌 거죠. 여기서 우리들에게 놓인 선택은, 아,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까? 하면 좋을 텐데 트럼프가 끝까지 북핵 문제를 푸는데 올인할까? 다음 재선이 될까? 미국 대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북핵 문제가 활용되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손 떼버리고 북미 간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간에 박 터지든 전쟁을 하든 거세를 하든 위기가 오든 갈등을 하든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가 말든가 손 떼고 미국과 국제사회랑 함께 끝까지 압박을 해서 김정은 정권을 백기투항시키고 붕괴시키는 게 나은 전략인가? 아니면 김정은이가 이뻐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신뢰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 안전, 평화, 국제 경쟁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힘들지만 50년, 6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포기하지 않는 심장을 내놔라. 영변의 핵시설을 포함해서 핵리스트를 내놔라. 그리고 확실하게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리스트로 만들고 검증 절차를 내놔라.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시키지 않고 선제적인 군사공격을 하지 않고 너희들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처럼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풀어주마.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 남북 간의 경협 등등에 대해서 해주마. 자, 카드를 내놔봐라. 이걸 단계적으로 갈 거냐? 포괄적으로 일괄 타결할 거냐?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이것들을 실천해 갈 거냐? 아니면 북한 네가 다 100% 완벽히 하고 나면 우리가 해줄 거냐? 미국 너희들이 다 해주고 나면 북한이 해줄 거냐? 이 논의가 단계적 접근법이냐 일괄 타결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이견이 없는 건 북한도 미국도 한국도 보수 진영도 진보 진영도 동의하는 건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놓고 심장까지 떼놓고 그래서 북한은 핵을 완벽히 포기하고 죽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토록 북한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확실하게 보증해지고 그거를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하고 필요한 건 한꺼번에 하고 이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양극에 있는 분들 그러거나 말거나 기본적으로 나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믿지 않으니 어떤 대북 협상도 원치 않겠다. 그냥 여기는 폭망해서 전쟁이 나든 한반도가 뭐 같이 그냥 공멸하거나 말거나 나는 아무튼 못 받아들인다. 뭐 이건
뭐 그분 생각이에요.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뭐 원망하지 않아요. 그분 생각인 거죠. 또 반대로 북한이 뭐 일각에서는 핵 보유하면 나중에 통일되면 그 핵 우리가 갖고 써버리지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위험한 논리죠. 혹은 미국과 우리가 양보해서 북한에게 대한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동서독의 경우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합리적이고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이고 우리들의 생존, 안전, 평화, 공존으로 가는 이런 논의들이 중심적으로 논의가 될 때 이게 힘이 되는 거고 이런 논의들이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일으킬 때 결국은 북한의 핵의 불능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수십 년 동안의 이 갈등과 질곡으로 작용됐던 내용들은 별로 논의가 되지 않고 그냥 백기투합이냐 아니면 선이냐 후냐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민주평통에 계신 분이고 민주평통이 헌법상의 기구로서 주어진 위상도 그렇고 또 실제로도 결국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 평화정착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대북 안보태세의 확립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절박한 필요성은 양자를 택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공존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고 북한과 남쪽에 있어서 협상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포기하고 끌려가서는 안 되지만 서독의 경우처럼 우리가 맏형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과 경제력과 국제적인 도덕성에 있어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저토록 대외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것도 그만큼 북한 체제가 안고 있는 내부적인 허약함과 위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이 내년이고 이미 미국이 대선 국면에 들어가 버렸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대선 승리에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작용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되어버리고 또 원하든 원치 않든 대한민국이 내년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이걸 가지고 목숨 건 싸움을 하는 전개되는 과정이 진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국면을 또 놓치게 되면 이제 마지막 하노이에서 결판을 볼 때 더 내놔라. 영변 핵 외에도 추가적으로 리스트를 내놔라. 그러면 우리도 몰빵해주겠다. 라는 최후 통첩을 트럼프 미 대통령 쪽에서 보낸 건 분명해 보이고 북한 쪽에서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먼저 여기에 상응하는 영변 핵까지는 우리가 포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 단계는 당신들도 가시적인 걸 보여라.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 가자. 이렇게까지 와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오해와 비난과 부담을 안고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이거를 풀어가는 힘은 당장 이게 1, 2년 만에 풀리는 문제겠어요? 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다시 열리거나 평양에서 열렸다 칩시다.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서 성동구에 오거나 여의도에 나타났다 칩시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깜짝 놀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만약에 사인했다 칩시다. 종전선언, 북미관계 개선, 남북 경협 등등. 그러면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나요? 아니죠. 이 과정이 완벽히 풀려지려면 최소한의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정부가 한 두 차례 바뀔 때까지, 미국의 정부가 두 차례 바뀔 때까지, 이 과정에서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의 이 중요한 북핵 문제, 북한 문제, 평화정착의 문제, 안보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동서독의 사례처럼 우리가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남북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런 민주평통과 같은 평화, 통일, 안보 교육이 진행이 되고 끝장 모르는 색깔론적인 논쟁이 아니라 합리적인 해법을 갖고자 하는 노력들이 성동구, 강동구, 뭐 송파구, 고양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완전히 극단론을 펴는 사람들이 그 위험한 논리가 중심에 서지 않는 그런 합리적인 지방자치의 철학, 평화의 필요성, 그리고 타협과 협의와 합의의 과정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때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남북이 교류협력으로 가고 설령 당장의 통일이 되지 않고 북한 핵 문제가 완벽히 풀어지지 않더라도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북한의 핵 문제와 북핵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다. 우리들의 운명이다. 그리고 우리만 잘해서 할 수 없는 북한이라는 김정은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위험한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때로는 압박을 하는 거고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와의 여러 가지 다자적인 외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가장 큰 힘은 현대전은 핵무기보다도 더 위력이 있는 것 국민적인 통합이고 국민적인 의견 일치다. 그것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입장 어떤 정권이냐에 따른 그 성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아니 자식들끼리도 입장이 다르고 가족끼리도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보수적인 분은 안보가 중요하다. 너무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거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또 진보적인 분은 여유 있을 때 좀 지원해서 막가파식에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양자를 통합하고 수렴청정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 리더십이 위로는 대통령서부터 또 국회 또 시민들 이런 역할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 오늘로 치면 수천 번의 천 번 이상의 강의를 다니고 토론을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 남북 문제에 관한 토론은 연령별로 이념별로 지역별로 그냥 둘 중에 하나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견고히 하지 문제를 풀어가는 쪽에 대한 노력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할 거냐 북미 간에 합의가 될 거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백척간두에 있는 한반도의 전쟁 위협의 상황이 지금 이 순간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분쟁이 높은 지역을 만약 저보다 선정하라고 한다면 시리아를 포함한 IS 중동 테러 지역, 아프간이라든가 이런 데를 필요한 또 뭐 동남아 그리고는 한반도가 두세 번째 들어갈 만큼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피해갈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집단지성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중심에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남북 문제 외에 풀어야 돼. 청년들의 일자리, 민생 문제, 자영업, 국제 경쟁력, 수출 강화, 또 그 외에 뭐 등등 뭐 주가의
상승, 그리고 뭐 부동산 경제의 안정화 등등이 일견 무관해 보이나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지키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의 출구는 미안하지만 없거나 지극히 제약적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번 이 민주평통과 한양대가 함께하는 강좌를 통해서 뭐 저는 확고한 저의 입장이 있으나 오늘 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저의 입장을 강요하거나 설득할 생각은 없고 또 그런 노력을 하면 더 요격과가 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너무 확신을 가졌던 생각을 하셨던 분이 다른 분의 입장, 다른 상황들을 공유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합리적인 그런 이 해결 노력에 애써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사실 칩판을 준비했던 건 좀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우리가 지금 이 아카데미를 하는 성동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히 여의도와 청와대와 평양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총성 없는 국제 이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의 트럼프와 미국 내의 내년 대선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과 또 일대일로라고 이야기되는 중국의 신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 또 일본의 아베 정권이 호시탐탐 새롭게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신군사 대국화의 흐름들 그리고 또 우리 사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념적, 계층적, 지역적 이런 갈등 구조 이런 글로벌한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좀 이 지도를 그리면서 하려고 했으나 네, 뭐 시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또 수료식을 하는 마지막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실제로 통일 문제로 제가 한 20년, 30년 동안 논문을 쓰고 강의를 해왔고 또 DJ정부 때는 남북 협상들에 참여를 해왔고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또 치열한 갈등들을 또 토론을 해왔고 또 고양시 있을 때는 거기가 또 어떻든 수도권의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민주평통 위원님들 여러분과 함께 뭐 연평도 도발에서부터 그 외에 여러 가지 남북 교류협력을 해온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시민적 힘 여러분처럼 이 여론 지역에 있는 여론 주도층의 힘이 어떤 방향으로 잡히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이 좌지우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또 뭐 의견이나 질문이나 있으면 해주시면 제가 이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협의 정은실입니다. 아까 서독 말씀을 하셨는데 독일이 통일된 서독의 입장하고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서독의 정권은 진보든 보수든 통일된 그 통일에 대한 그 정책을 이어받아서 그거를 갖다 끝까지 잘 이행을 했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서도.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염려하는 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분단을 바라는 세력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을 어디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 여쭤보고 네. 싶고요. 또 네.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미국에 지금 미국이 이 한반도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그랬을 때 한반도에서 힘을 합치면 미국을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네, 네 그것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신 질문입니다. 거의 석학 수준에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 중에 빠뜨렸던 하나 예를 들면 동서독하고 남북한이 얼마나 다르냐 하면은요 25년 전이네요. 막 브란덴부르크의 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됐을 때 동독을 갔더니 동독 주민들은 왜 통일이 됐냐니까 동독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보세요. 랍지 교회,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오면은 어마어마한 지원 등등. 뭐 심지어는 뭐 정치범을 뭐 석방하면 얼마를 주고 뭐 등등. 그래서 이 소독의 대동독 지원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소독군을 가서 만났어요. 통일의 이 동소독 통일의 비결이 뭐냐니까 소독군 이야기가 걸작이에요. 그때 뭐 이미 많이 언론에도 나왔어요. 총리나 이런 분들.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동독에. 그러나 신이 준 축복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즈음에 남북은 어땠느냐? 뭐 갖고 싸우고 있었느냐? 북한에 조금 지원을 하면 남쪽에서 제가 속한 국회에서 온 대한민국에 있는 돈이란 돈은 다 갖다 퍼주냐? 라고 하고 있고, 북쪽에서는 남쪽에서 도와준 게 뭐가 있더냐? 추접스러워서 우리는 안 받는다. 이러고 있었던 거. 너무 다르죠? 그런데 그 즈음에 동경에서 남북 기독자 이 저 회의가 있었는데 스티븐 린튼이라는 이제 미국인 선교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이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건 제가 뭐 북한에 가서 많이 만나니까 지금 북한이요 영양실조라든가 여러 가지 또 뭐 이 아이들 또 임산부 이런 데 대한 건강이 이 많이 안 좋으니까 그 스티븐 린튼은 의사기 때문에 이제 하도 남쪽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대북 지원이 되는데 소극적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남쪽에서는 보수 진보 다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통일이 돼가지고 남북 간에 결혼하면 대부분 기형아가 나오게 됩니다. 북한이 너무 임산부나 또는 이 여성들이나 영양실조나 이게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장애하니까 나오면 다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까 제가 너무 이제 뭐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갔지만 지금 남북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거나 붕괴되거나 급변사태가 났을 때는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는 물론이고 이걸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흡수통일 돼버리면 거기에 있는 옛날 땅도 찾아버리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여기서 오는 남북 간의 이념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이런 갈등들이 되게 되면 극단적인 상태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굳이 뭐 북한 정권이 갖는 무슨 뭐 이런 것보다 북한 주민이 갖는 이런 것보다 우리 입장에서도 평화정착과 남북 간의 교류협력 북한의 일정한 경제적인 어떤 지위 조건의 개선 그리고 거기 있는 주민들의 영양상태 이런 부분이 나아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낫다는 거예요. 그냥 북한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그냥 우리끼리 따로 남쪽만 탁 나눠서 살겠다 하면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게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거죠. 인도적으로 보더라도 북쪽에 있는 주민들은 내 아내고 나의 딸이고 나의 가족이긴 하죠. 이념적으로 뭐 많이 바뀌었다고 하나 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질문이 비단 남북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북 정책만이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정책이 바뀌게 되는데 적어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뭐 남북 정상 선언이 됐던 또 남북 간의 합의가 됐던 이걸 지키고 또 이 협력 그러니까 이 계승하는 것이 중요한데 1차적으로는 북한이 이런 합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저버리기 때문에 갖는 문제점도 있으나 두 번째로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일제 식민지 시대 때부터 시작되고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을 거치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등이 너무 심해서 남북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A 정당이 추진하는 게 맞아도 오히려 B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것을 부정하는 형국으로 가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목숨 건 싸움을 하게 되는 국면이 되니까 이거를 북한에 있는 대남 정책을 한 사람은 너무 잘하는 거죠. 제가 국회에 있을 때나 이럴 때 북한 쪽 가면 북한은 20년, 30년씩 대남 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아요. 제가 가면은 뭐 저 족보까지 다 알아가지고요. 뭐 어느 개보시대요? 근데 뭐 다음번은 잘 됩니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북한이 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지형,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 내 정치지형 모를 것 같아. 다 알아요. 시간 끌면 된다. 그러면 미국 내에도 정권이 누구에 누가 바꾸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거 아니냐. 여기도 내년에 또 총선이 어떻게 되는, 이렇게 돼버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문재인 정부가 가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북미 간에 하노이에서 결렬됐던 마지막 쟁점 영변핵 플러스 알파를 북한으로부터 확고히 받아내고, 이걸 받아내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동의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트럼프가 해주려고 해도 미 의회라든가 국제사회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동시에 영변핵 플러스 알파를 보증해주고 단계적으로 거기에 대한 폐기적 프로세스를 했을 때 트럼프는 계속 내놓으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내놓게 되면 미국이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존권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종전선언 체제 안전에 대한 담보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 내용은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또 동서독의 문화하고 남북 간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동서독의 그런 경험을 잘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또 어려운 문제죠. 이 지금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힘이 원래도 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방식은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국제사회에 거의 제가 인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의 우위에 따른 압박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와 갈등적 관계를 가지면서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 현재. 그러니까 그런데 천만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것은 자기 임기 중에 적어도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을 해버리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즈니스 마인드일지라도 이 상황을 한국민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은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또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보수 진영도 동의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과제는 여의도에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강경 진영의 반대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뼛속 깊이 불신하고 있는 이들 그룹에게 어떻든 북한이 실질적인 핵폐기를 했다. 그리고 이것이 위협이 아닌 한반도 공존으로 갈 수 있다는 상당히 가시적이고 확실한 로드맵과 검증 절차를 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을 해서 아 내가 차제에 핵을 포기하고 폐기해야 되겠다. 체제 보장을 위해서. 그 대신 구체적이고 확실한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을 미국과 국제사회와 한국이 해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압박해내고 설득해내고 협의해내고 합의해내는 과정이 어쩌면 지금이 4월인가요? 5월 들어간다면 앞으로 우리들에게 한 5개월? 많게는 연말까지지만 6, 7개월의 기간이 또다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또다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의 국면으로 가느냐 아니면 세기말적 이 협상이 합의가 되는 극적인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면 그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송파의 김창동입니다. 오늘 뭐 좀 좋은 강의 마지막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짧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하자면 네. 아까 말씀 중에 네. 미국의 이제 그 어떤 공화당을 비롯해서 이제 미국에서 그 보수에 의하면은 한반도에 만약에 이제 북한을 공격했을 적에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뭐 정면전 내지는 어떤 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론 뭐 그런
시나리오도 뭐 있을 수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이 또 분석이 또 상당히 날카롭고 정확하다고 봅니다만은 우선 세 가지 측면, 한 가지는 남한에 있는 절대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그 전쟁을 원하지 않는 부분이 네. 하나 강하고요. 두 번째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 아직까지 그 조중 수호 조약 자체가 네. 일단은 북한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네. 중국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 자체에서 어떤 이 국익을 앞세우는 이런 실리 외교를 볼 적에 네. 만약에 이 전쟁이 나서 미국이 뭐 북한을 장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전쟁에서는 이긴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아시아의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네. 약간의 어떤 그 이 주적이 있어야 미국이 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사냥개를 잡아버리면 사냥개 그 다음에 쌀길 차이니까 미국이 아시아권에서 그 들어갈 여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네. 측면이 강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훌륭한 질문이신데요.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지금 김정은 정권이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는 제가 볼 때 요즘 이제 흐름을 보면 뭐 저도 한 20, 30년 이렇게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가지니까 안 봐도 대충 보여요. 이게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가 트럼프만 잘 설득해가지고 사인을 좀 받아버리면 되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국무장관이고 볼튼이고 빼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오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 북한 문제에 더 보수적이고 강경한 입장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예. 그동안 김대중 정부 때부터 햇볕 정책, 남북 교류 협력 정책을 추진해 왔던 민주당 내에 있는 비둘기파, 유화파, 또 미국 내에는 중도적인 언론들이 트럼프를 못 믿고 김정은을 더 못 믿고 있어요. 이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이 잘 판단을 하고 가야지 적당히 그냥 꼬셔서 또 뭐 이렇게 내년 대선 앞두고 사인을 하고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내 이런 부분 내 이 강의를 듣고 생각을 바꾸면 좋겠지만 절대로 오판이에요. 그것은 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든 민주당이 재선 뭐 다시 정권을 가져오든 전반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증 과정이 거쳐질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아까 말했던 뭐 제가 인용했던 미국 내의 자료가 아니더라도 쉽게 전쟁은 나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을 너무 비중 있게 고려하는 것은 뭐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게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여러분 김정은이 회담 테이블로 나올 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그런 운도 떼고 우리 한국의 박근혜 정부 때죠 국방부 장관이 실제로 김정은 거세 작전을 군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비중 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게 중국을 통해서 김정은 귀에 다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거기에 대한 공포적인 느낌을 가졌었고 갖고 있다고 봐요. 나는 에? 무인기를 통해서 드론을 통해서 뭐 등등 자 전쟁이라는 게 김정은을 거세를 했어요. 이를테면 작전에 들어갔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알지는 몰라요. 그 위기적 상황에 처했을 때 김정은과 북한의 군부가 선택하는 판단이 어떻게 될지를 누가 알아요? 어느 국제정치학자가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합니까? 미국 국방성에 있는 사람이 합니까? 하버드대 교수가 합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국정원이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천안함 폭침이 됐던 연평도 도발을 했던 그런 경험에서 이 위기에 대한 또 다른 군사적인 공격을 남을 향해서나 한반도를 향해서 하게 되면 그럴 때 또 한국에 있는 그런 교전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전면전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로세스를 조금만 진행이 되게 되면 한반도는 또다시 투자하거나 공동번영을 하거나 하는 상황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김정은도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도 국제사회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는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 전쟁의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하거나 0.001%일지라도 그게 에이즈 발병률이 됐던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로서는 정말 뭐 미국에서 한가로이 워싱턴에서 퍼즐 게임하고 있거나 그냥 뭐 일본에서 무슨 뭐 이렇게 방송 토론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어떤 이 어떤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책임을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